사람이 평생 안 타니까. 이렇게까지 안 닦아주셔도 되는데. 아, 별 말씀을요. 아, 나중에 또 타갖고 차가 지저분했다고 하면 또 곤란하잖아요. 이제 그만 닦았으면 안 돼요? 됩니다. 수고해요. 초반 때 오징어 장사 한번 해볼게라고 포항에 가서 오징어를 갖다가 떼와가지고 하는데, 아, 내가 안 해본 게 없다 그랬잖아요. 네, 도둑질 빼고는 다 해보신 거예요? 네, 법에 저축되는 거 빼고는 얼추 다 해봤어요. 그 법에 저축되는 것도 한번 해보시죠. 아이,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좀 부끄러운데요. HRL 소속의 이태원입니다. 네, 지금 저희 요번 지금이 상반기인가요? 지금 6월 29일인가요? 30일인가? 네. 29일이죠? 네. 상반기인가? 아, 이걸 갖다가 하면. 여튼, 요번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네.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일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 아닐까, 그 슬로건에. 영광입니다. 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김해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아, 아닙니다. 금방 오던데요.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던데요. 실례지만 네.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63년생입니다. 몇 살인지 몰라요. 뭐 아, 한국 나이로 치면은 61세, 아니 62세고 뭐 법 개정 나이로 치면 61세겠죠? 요즘 좀 일하시는 날 어떠세요? 일이요? 일은 좀 까다로워졌죠. 뭐 할 일이 많고 적응해 가야죠. 택배를 캡플렉스뿐만 네. 아니고 네. 예전부터 하셨잖아요. 오래했죠. 네, 택배 총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죠? 글쎄요, 한 16년, 7년 됐죠. 16년, 7년? 네. 저희 유튜브 댓글에 네. 그런 댓글들도 있어요. 네. 택배는 10년 이상 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택배는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부지런한 사람이 맞는 게 적성에 맞는 직업이 택배인 것 같아요. 택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다 부지런하신 분들이라 생각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네. 움직이시는 거나 네. 뭐 말씀하시는 거나 네. 그런 게 이게 제 편견일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전혀 60대처럼 보이시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솔직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근데 뭐 잡았으면 60대예요. 아, 네. 머리털이 없어갖고. 근데 그렇게 되게 건강하게 택배를 뭐 4~5년도 아니고 16년, 17년째 이렇게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요? 비결을 하면은 저기 목적이죠, 목적.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 저는 사람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 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했지만은 목적지가 없는 배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 그죠?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 뭐 힘든 게 없어요. 내가 뭐 처자식을 갖다가 잘 부양해야 되겠다.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면은 힘든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워낙 힘든 일을 많이 해봐서 그 중에서 제일 쉬웠던 게 택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일 쉬운 게 택배예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워낙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아, 그러면은 목적지는 어디신가요? 저요. 어떤 목표 때문에 택배를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실 수 있는지. 글쎄요, 이제 첫째는 집사람이 제가 워낙 가난하게 시작했어요. 저도 뭐 젊어서는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계산대 앞에 가고 하니까 결혼할 때 한 10만 원인가 20만 원 있더라고요. 뭐 그래갖고 이제 저 속도 위반해갖고 그래 됐어요. 결혼식 하기 전에 이제 애가 들어섰으니까 그래 시작했죠.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됐어요. 집사람이 또 그래 됐고 저를 믿고 따라와 줬고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집사람이 저를 믿어주고 따라와 줬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배신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잖아요. 믿어주는 사람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거 하나로 이렇게 네. 오랫동안 택배를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다? 네. 그 아까 말했지만 그 중에 한 일 중에 제일 쉬웠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네. 해보신 일 중에 어떤 일이 가장 힘드셨길래 택배가 왜냐면은 지금 택배는 이제 인식도 그렇고 저희 유튜브 댓글만 봐도 너무 힘들고 뭐 10년 하면 무릎 다 나가고 뭐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릎이 나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무릎이 나간다는 것은 뭐 전문적인 용어로 치고 관절염, 염증이 생겨서 무릎이 나가는 거죠. 그 가끔 갔다가 저 힘 극한 직업에 보면은 지게지고 참 너 해발 뭐 한 2,000m 되는 산을 갔다가 5번씩 뭐 10번씩 왔다 갔다 하는 지게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벌써 무릎 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저는 이제 자랑질인데 뭐 자랑질 하면 조금 무겁죠. 근데 저는 저기 지금 한 6-7년 하면서 결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물론 뭐 아플 때도 있었죠.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일단 내가 출근을 안 하면은 옆에 동료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저는 사실 남한테 피해 피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일본 사람 근성이 좀 있습니다. 친일파신가요? 아 그러면은 지금 저희 HR에서도 쉬게 되면 네. 민폐인가요? 남한테 민폐는 아니죠. 제가 쉬면은 그거는 제가 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쉬는 거고요. 택배는 원래 출근해야 되는데 쉬니까 그건 민폐죠. 그러니까 택배랑 지금 킥플레스랑은 좀 다르다? 그렇죠. 개념이 틀리죠. 근데 몰라요. 저는 좀 사람이 좀 보기에는 조금 연약해비고 외소해비고 해도 저는 정신력이 엄청 강합니다. 정신력이 뭐를 갖다 했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정신력이 좀 저는 완전 강철이라 생각해요. 강철 부대 뭐 저기 그런 뭐라프라도 있지만은 전 멘탈이 억수로 강해요. 그 혹시 예. 군대는 예. 어디 나오셨나요? 군대 육군 갔다 왔습니다. 특수부대 혹시?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쪽 계는 사람이 어떻게 특수부대 가겠습니까? 우리 택배하는 일은 이건 좀 그렇지만은 무거운 게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책도 있고 막 동화전집 같은 거 그런 거 엄청 무겁습니다. 몸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육이 제 옛날에 진짜 까대기 많이 썼습니다. 까대기 일본말인가 모르겠는데 150만원 받고 현대택배에 지원 들어갔는데 물건을 한 3,000개 5,000개 쌓아놔요. 분류 안 하고 터미널에 그래 두 명에서 분류하는데 그거 분류 다 했어요. 처음에는 뭐 그런갑다 이게 원래 그런갑다고 했죠. 150만원 받고 원래 택배란 직업이 하고 5층 아파트 원래 이런갑다 하고 근데 1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니네. 그리고 옆에 저 다른 영업소는 내보다 월급도 많이 받고 명절에 보너스도 받았대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저기 집사람까지 불러왔고 명절에 불러왔고 일도 같이 하고 12시까지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체국으로 갔죠. 마침 자리가 나가지고 그때 수입이 뭐 한 두세 배 더 올랐죠. 무슨 얘기하다 지금 말이죠. 운전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되나. 야 계속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체국 가서 근무하다가 또 이제 CJ택배 합병하기 전에 대한통운 소장이 은근히 또 스카우트 제일 해갖고 또 대한통운 들어갔죠. 그래 대한통운 들어 CJ 또 합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엄청 좋아졌죠. 그래 CJ에서 돈 좀 벌었죠. 거기 집화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롯데 갔다가 다시 그랬어요. 롯데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쿠팡으로 왔죠. 저는 저기 대세를 잘 타요. 이게 뭐랍니까 운빨이랄까. 저는 지금 살면서 저의 인생은 엄청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네. 가장 핫한 거 그죠. 네, 핫한 택배사를 잘 골라갔어요. 잘 찾아가지고 뭐 찾는다기보다 가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가니까 다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운이 좀 지금까지 살면서 운이 엄청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상이라든지 금전적이라든지 내 인생은 운이 엄청 좋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삽니다. 감사하고 살죠. 지금 일주일에 몇 번 일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5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예. 원래 택배기사님들이 주 5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김해에 있는 다른 분들도 주 5일 뭐 이렇게 하고는 분들이 있나요? 예, 많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5일 하실 분들은 하고 6일 하실 분들은 하고 이런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쉬고 싶어도 못 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좀 이제 수입보다는 이제 생활도 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주 4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영양제나 이런 거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 건강에 최고 좋은 거는 장입니다. 장. 장이 좋아야 돼요. 장 건강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텍스인가? 난 다른 건 많이 신경 안 써요. 장 건강에만 많이 신경 쓰시고. 그렇죠. 장이 건강의 한 70%를 좌우한다 그러거든요. 장만 좋으면 다 건강한 겁니다. 장. 그 다음에 허벅지. 스쿼트 하잖아요. 스쿼트 요즘에도 매일 하세요? 요즘에는 체력이 딸리고 제 의지가 좀 약해졌어요. 매일은 안 하고 기분 느낄 때 하고 쉬는 날은 하죠. 쉬는 날은 조금 운동을 좀 많이 하죠. 쉬는 날은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뭐 스쿼트, 철봉, 턱걸이도 되세요?
턱걸이 되죠. 저 한 개도 못 하는데. 진짜 턱걸이 되세요? 되죠. 지금도 하면은 내가 뭐 악 안 써도 한 7개는 해요. 악 안 써도. 막 쓰면 10개는 하겠지. 턱걸이도 요즘에는 깨어져서 60이 넘어가니까 몸이 확 틀려져요. 뭐 크게 뭐 피곤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회복력이 느려져. 옛날에는 자고 나면 말짱했는데 이제는 뭐 자고 나도 피로 회복이 다 안 돼. 근육이. 그리고 나이 먹으니까 깊은 잠이 안 들어요. 새벽에 한 번 꼭 깨. 젊었을 때는 막 머리 붙였다 하면 아침이었는데 이제는 첫째 잠이 중요해. 장과 잠이 중요하다. 그렇죠. 장이 건강해야 모든 건강이 해결되는 겁니다. 장. 제가 작년에 와서도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예. 정말 날렵하십니다. 원샷 원샷. 내가 뭐 일을 빨리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은 잡으면 요가거든. 내일도 요가지. 근데 내가 지금 화면빨이 안 좋더라고. 잘 나오고 계세요. 근데 먼저 보니까 뽀샵을 잘 하셨더라고. 종아리. 종아리가 중요해요. 보시죠. 오. 예? 어,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뭐 만지는 건 만졌던 거 맞아요. 뭐 엄청 딱딱한데요? 종아리가 중요해요. 종아리가 건강하면 혈액을 갖다 위에서 딱 올려줘요. 침이 안 걸리려면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워드는 소리가 많아갖고 항상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침이 걸린 이유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야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한 생각? 야한 생각도 해야죠. 인간인데 자주 하시나요? 택배기사를 오래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건강하게 십몇 년을 하고 계신 여기 산증인도 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롱런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몸이 재산이잖아요. 몸이 재산이니까 기계에다가 기름칠을 가끔씩 해줘야죠. 기름칠이 뭡니까? 운동이죠. 아우, 전 지금 삼겹살 생각했습니다. 와, 이거 무거운 건데. 무겁다. 30kg네요. 놀랬어요? 제가 좀 도와드렸어야 됐는데. 아, 제 일인데요. 멋있는 말 하나 드릴게요. 또요? 니체가 말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포기하면 죽는 거고요. 저는 그 말을 좋아해요. 고통이 있다면 저는 받아들여요. 더 강해지려고. 술은 드시나요? 술은 저기 반주로 한 두 잔 정도 합니다. 집에 가면 그것도 맨날 마시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반주로 한 두 잔씩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악마가 바쁠 때 대신 인간한테 보내는 게 술이랍니다. 망가지라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악마가 권하는 걸 드시는 거네요? 뭐 그... 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길게 사는 것보다 짧게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저는 항상 죽음을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이 아니라 여한 없이 살았는가를 생각합니다. 여한 없이. 뭐 내가 우울해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 나올 때 출근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 사람 죽을 걸 생각은 하겠습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집사람한테도 사랑을 표현해요. 항상 뽀뽀하고 나오고 맨날 사랑한다 말합니다. 언제가 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할 말은 사랑합니다. 배우자한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여보, 나하고 30몇 년 살면서 내가 못한 것도 참 많았어. 근데 다 지난 일이잖아. 내가 못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는 항시 자기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 마음적이든가 근데 가끔 서로 트러블도 있잖아 그래 서로 싸워도 미움은 갖지 말고 그냥 서로 기분이 안 좋았고 서로 생각하는 게 틀렸으니까 싸웠잖아 근데 서로 미움만 갖지 말고 우리 원래 그렇잖아 서로 미워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난 항상 자기한테 미안하게 생각해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지 못했다는 거야 미안하게 생각하고 살아 그러니까 자기도 내 마음을 내가 자기한테 뭐 맨날 대놓고 하면은 신중하지 않고 조금 가볍게 들이잖아 그러니까 마침 영상 편지 찍으니까 내가 이리 할게 사랑해 진심이야 자기 같은 사람 없어 미안해 사랑해